아니 오늘 이렇게 이 잔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식은밥 한 덩어리도 얻어야 저 우리 이제 식구들 그냥 배고픈데 그냥 어떻게 밥이라도 좀 한 끼 더 할 거 아니냐. 그래 나 왕초 배 엄청 고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잔치가 열렸으니까 네가 우리 당신은 저쪽 냉동고리에서 한 바퀴 쑥 훑고 우리 소리야 자네는 저 교방에서 한 바퀴 쑥 힐트받고 온다. 네? 얼른 얼른 다녀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얼른 다녀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고생들 하시게. 아이고 참말로. 엄마? 아 여기 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예?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은 최가요. 전성꽃동에 사는 귀하게 차렸다고 해서 이름은 귀동 최귀동이 아닌 것으라.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풀 같은 나그네. 죽장의 삿갓은 김삿갓을 큰 존경할 또하는 천하제의 풍미쟁이 한자 도리로에게서 글 멋자에다가 뜻짓자를 써서 큰 뜻을 품은 사람 바로 거지 깨우칠 각자 말씀 설자 옮길 이자를 써서 각 지방의 말을 전한다 그래서 각설이 죽장의 삿갓은 김삿갓을 가장 존경하는 전하 제일의 풍류쟁이
다행히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얻어보는 그런 병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여유라도 있시오. 근데 거지도 이것도 아무나 해먹는 거 아니오다. 이것도 대학교는 나와야 해먹는 거. 뭐이라구나? 뭐 거지대학교? 연비하고 잡혀. 또 저 언니는 또 먹구대학이래. 내가 이 소생이 그래도 대학이 이름 석자만 딱 되면 아실만한 대학 나왔죠. 뭔 대학이냐면 삼청교육대라고. 벌써 외모로 보나 인물로 보나 쫙 뽑았잖니. 아 그래도 이 거지도 해보니까 괜찮은 직업이요. 네? 이 거지 직업이 괜찮은 이유는 내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라. 거지가 좋은 이유 첫 번째, 거지는 망할 일이 없어라. 망해봤자 거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망해봤자 이놈 깡통꾼이 벗자. 그리고 이놈 가렁뱅이는 자본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보증 서달란 놈이 없어. 아 이것처럼 얼마나 좋은 직업이요. 아 내 말이 맞지라. 앞으로 박수 치신 분만요 대학교 이상 나오신 걸로 강조할게요. 하여튼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가다가 그냥 고스톱을 쳐서 슬리브에 피곤해 먹다 갔다 힘들어가지고 오다가다 금반지 손톱씩 주수시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시고요. 그래도 제가 끝에 끝까지 박수 안 칩니다. 끝까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뽑거나 박혀버려버려. 사람 지사 인지상정이요. 주는 맛이 있으면 받는 맛도 있는 것이요. 내가 대학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기브앤드테이크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라. 엄마 엄마 엄마.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웬 새색시들이 이렇게 많나? 우리 새색시들이 엄청나게 많네. 근데 새색시는 새색시인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셨나? 근데 한마니, 한마니는 빠마 어서 못 가시오? 어떻게 이론적으로 전부 다 똑같냐? 근데 이쪽은 새색들이, 꽃들이 많아. 근데 이쪽은 맨 고추들만 분복하네. 어떻게 근데 고추들도 싱싱한 태양초 고추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반작병 걸린 고추들. 네? 감싸 감싸. 시방 내가 이럴 때가 아니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발품이라 팔아야 저 우리 저 꽃동네에 있는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어떻게 한 그릇 먹을 거 아니오. 가만있어. 오늘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데 내가 어떻게 동양질이나 좀 나가려면 가만있어. 어디로 갔다. 한번 점을 한번 쳐줘. 이쪽으로 한번 올라올까. 그래 저쪽으로 가. 저 계세요? 저기 이지요? 아이고 지나가는 거렁뱅인데요. 아 먹다 남은 식은밥 있으면 조금만 적선해 주셔요. 뭐야? 설마 이 작은 소풍이가 식당을 도와달리라며 배를 박아 있어도 돈을 박아 어떻게 써먹이니 박여? 뭔 놈이 손질이 이렇게 두렵다냐? 아니 세상에 내일 모레 그 음성 장날 가면 또 뵐 건디. 아니 너무 사람 발사하지 말아요. 얻어먹는 거렁뱅이라고. 참말 너무하네 너무. 아니 우리 마님이나 나나 그쵸 태어날 때 빈목덩어리 하나 갖고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있다면서 너무 그렇게 사람 없진 여기지 말란 말이오. 참 너무하네. 세상에 인심이 메말랐어. 어쩌다 이 모양을 꾸리. 세상이 거꾸로 도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고 얻어먹는 그런 돈이 그렇게 사람 발사하지 말란 말이오. 세상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 우리네 민초들은
끝없이 짓밟히고 있단 말이오. 그 작은 권력, 그 권력, 권력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나라 일을 봐야 할 우리 나리님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썩은지가 오래 국정을 무너지게 된다니 어째서 어찌해서 그 어린 빗덩어리들을 그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들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숙장을 시키고 책임을 져야 할 우리 나리님들 전부 다 나 몰라라 말이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세상 꼬라지가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 유전무죄, 유전무죄. 돈이 우선이라는 세상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잘나빠진 돈과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간과해야 하는 이런 몹쓸 세상이 된단 말이야. 세상이 더 힘들어지네. 농부님들의 곡괭이는 놓아진지 모르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멎은지가 오래 공장의 기계는 멈춘지가 오래고 세상 인심사가 말랐어. 상생과 나눔은 어디 간데 없고 온갖 음해와 온갖 시기가 질투하고 있어. 하나를 가지려는 하나를 더 가지려는 욕심 가리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야. 진정 진정 나눔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우리의 기상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오. 정말로 올바른 생각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야말로 나보다 못한 땅끄지고 나보다 못한 상끄지란 말이오. 하나님, 하나님, 저 높은 계신 이 불초 소생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제발 죽어 살펴주소서. 이놈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주님의 은총이 저를 죽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불쌍한 이웃을 한번 보시오. 속박받는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늙어서 힘없는 자 이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란 말이오. 얼마나 억울하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뚱아리 어떤 걸 벗고서 진정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오. 세상이 썩어가네. 세상 모든 것이 죽어지고
먹고. 아유, 무릎 아파 죽겠네. 아유, 괜히 업적었고. 얼굴이 돌파기네. 에이. 어찌, 어찌.